개인씨를 보면서 쓴 곡이고요. 그리고 그대라는 날개는 우리 이민호씨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는데 네, 손예지씨라는 날개를 달고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드라마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가수분들이 많이 참여한 OST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취향 화이팅입니다. 저희 개인의 취향은 까칠한 매력의 소유자인 퍼펙트남이 게이의 오해를 받으면서 엉뚱한 순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만나면서 본거를 시작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로맨틱 코미디 이야기로 섞어가고요. 그리고 그 연애를 통해서 서로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보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유쾌한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박개인이라는 인물을 맡았고요. 개인이라는 인물을 그 맑은 날, 개인 날 태어났다고 해서 개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름처럼 굉장히 털털하고 재밌고 엉뚱한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미련할 만큼 눈치도 없고 정말 좀 잘 씻지도 않고 그 여자로서 이렇게 꾸미는 거를 전혀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보기에 정말 여자 같지 않은 동성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전진호 역할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은데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맡은 전진호라는 역할은요. 굉장히 유능한 건축 설계사고요.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냉정하고 냉혹하기도 하고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이다 보니까 까칠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고요. 남에게 간섭을 받거나 하기도 싫어하지만 이제 문득 개인 일을 만나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또 부딪히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옆에서 좀 계속 코치도 하고 간섭도 하고 네, 그러는 캐릭터입니다. 네, 일단은 상반신은 한번 벗었고요. 그 하반신도 벗을지 안 벗을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상반신 노출신은 꽤나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창렬 역할 맡은 김지성입니다. 제가 맡은 한창렬은요, 외모, 집안, 뭐 재력, 학벌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조건의 남자이고요. 극중 전진호, 우리 이민호 씨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해 나가면서 일과 사랑 두 가지 다 성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우리 이민호 씨를 괴롭히기도 하고 굉장히 치사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 앞에선 처절하게 망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이면적인 모습을 많이 입체적으로 보여드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인희 역할을 맡은 원지혜입니다. 제가 맡은 인희 역할은요, 일단 큐레이터고요. 도도하고 당당하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에요. 개인이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룸메이트지만 개인의 남자친구였던 창렬을 뺏어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개인이가 이제 동성 친구에게 질려서 어떻게 보면 개인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또 동경을 하게 되는 계기를 주는 인물입니다. 네, 네, 저는 극 중에서 태훈 역할을 맡았고요. 진호 씨의 회사 후배이고요. 동생이고 또 좀 남부럽지 않은 집안에서 자라왔고 그런데 또 좀 푼수 같고 좀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제가 뭐 예능에서 보여드렸던 이미지 그대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첫 작품인데도 좀 부담이 좀 덜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